어쨌든 이거 약간 대표님이 쓰신 곡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. 약간 이런. 아 전혀 저는 단호합니다. 진영이 형과 저는 마인드가 달라요. 우리 진영이 형 어. 다른 사람. 어. 이렇게 또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. 네 여기. 차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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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씬이라도 좀 준비해 주시지. 오늘은 배꼽 토론회를 할 거예요. 배꼽 토론회. 배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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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? 이게 무슨 말이야? 이 노래 왜 이런 노래였어? 사람들이 미친 시숙의 노래라고. 미친 시숙? 아 시숙. 아 상년이 아니냐 이러셔서 얘기하거든요. 아 근데 뭐 사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딱 봤는데 첫눈에 반하는 운명의 상대일 거라는 뭔가 이런 직감? 이런 거는 뭐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정도 단계에서는 이야 막 영화 졸업 같은 일이 생길까? 이 졸업을 제가 봤거든요.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데리고 나오 막 달려가요. 그리고 뭐 버스 이제 뒷좌석에 앉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게 지금 계속 주저리주저리 하는 얘기가 다 졸업 같은 일이라서 나는 그냥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. 옛날부터 좋아했던 여자가 결혼을 하니까 뭔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동생은 이건 와 이건 동방예의 지국에는 뭐 뭔가 윤리적으로 좀 어긋나지 않았나. 나올 게 나왔네요. 예상했습니다. 아, 이건 너무 네, 저희 노래 중에서 이런 곡이 나오면 아, 얼추 맞겠다 싶었던 곡인데 아까보다는 훨씬 다행인 네, 상황인 것 같아요. 와 그거는 쉽지 않지만 권태기라기에는 사실 자기는 이미 뭔가 마음 정리가 끝난 상태라서 자기도 마음이 식었는데 맨날 받기만 하면 좀 미안해서라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본의 단계에 있으면은 이런 감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예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저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도 오히려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. 미안해서 말 못한다? 아 그거는 자기도 기만하는 거고 그 상대방도 안 좋게 할 수 있는 어차피 줘야 되는 상처라면 깔끔하게 사실 이 관계에서는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좋은 놈 되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나쁜 놈이 될 수 있게 뭐 얘기를 해버리는 게 덜 나쁜 놈이 될 것 같아요.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 그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.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잖아. 야 그것도 최악인 것 같아. 둘 다 최악이에요.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와 차라리 잠수 상대방이랑 맞닿아 있는데 더 힘들게끔 만드는 이런 거라면 와 더 힘들 것 같고 잠수 이별은 어찌 됐건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긴 하지만 아 아닌가? 반대인가? 지금 어렵네. 너무 어렵네. 이거는 둘 다 어찌됐건 나쁜 놈은 맞아. 이건 나만 생각하는 방식이죠. 이별 방식이죠. 근데 생각할 거리가 많다. 와 내가 당하는 입장이면 내가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 어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네.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. 그럴 거면 그냥 그래 이 사람이 마음이 떴구나 나한테 지금 이별을 고해주길 바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 저는 좀 지체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네요. 가사를 영케이 씨랑 원피 씨가 썼잖아요. 어떻게 해서 이런 가사가 나온지 비하인드 같은 거 있어요?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아, 이 시기 너무 바빴어가지고 진짜 이거 아무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가사 보고 아 이런 말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. 또 내 파트 말고는 뭐 모르지 뭐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. 알잖아. 앞으로 이제 관심 가져보려고요. 좆댓 구할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. 한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그냥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만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상황인지 멀리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온 것 같은데 감정을 가지고 두 번을 만났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감정을 가졌으면 이건 뭐 바람 그냥 처음 만났는데 그런 거였다 그랬으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. 그럼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럴 때는 기존에 만나는 사람한테 최대한 집중을 해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호기심 이런 거에 끌려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갈 수는 있어요. 그 호기심을 아예 이쪽으로 다시 돌려오면 생각보다 그렇게 내가 마음이 깊지는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뭐 눈을 안 돌리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? 그럴 거리를 안 만들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
또 더 마음속에서 깊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이분이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두 사람을 다 만나면서 간을 본다? 이야 이거는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. 아 그래 맞네. 여기도 있었네. 똑같은 것 같아. 이것도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힘들어하고 하는 게 본인이라서 괜찮아. 아파서 싸다 고소하다 뭐 이런 느낌. 어쨌든 이거 약간 대표님 있으신 곡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이런. 아 전혀 저는 단호합니다. 진영이 형과 저는 마인드가 달라요. 생각이 다릅니다.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? 아니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. 뭔가 그런 건 있어. 물건 가지고 이제 이걸 살려고 했는데 얘를 진짜 오랫동안 고민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갑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. 그래갖고 노선을 틀어버린 적은 있어. 그게 사람이 아닐 뿐. 그쵸. 뭐 사람은 사람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. 환승연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?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.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게 될 경우에는 환승연애가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. 이건 마음이 동했고 그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전달을 했고 경기가 깔끔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게 된다?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넷.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마든지 인정. 어찌됐건 자기가 나쁜 사람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.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여성분들은 다 빨리 재빠르게 도망갔으면 좋겠어요. 전형적인 내로남불 노래잖아요 이거. 내가 뭔가 해주는 게 있고 상대방이 해주는 거 같아야지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그럴 텐데 너무 나한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?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런 나쁜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. 멱살 잡고서라도 사실 끌고 와야죠.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그만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겨론 반댈세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렇게 만나더라도 내 눈앞에서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모습 나 보기 싫다 그만해라. 아니면 그 사람이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보지 말자. 내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근데 힘들어하면서도 그 힘든 거에 해결책은 알면서도 해결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. 나도 감정이 동요될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사람이라면 한동안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건 마지막 노래예요? 네.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. 가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연이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. 아연이가 또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. 이건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연이가 착각을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? 근데 뭐 뒤에 강보라 나올 때 어때? 넌 어떻게 하고 싶니? 부터가 이미 착각은 아니었던 걸로 아 이 정도면 의도가 있을 수 있었구나 뭐 이런 거는 근데 그래도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라서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알아버렸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내가 이제 실제로 뭐 겪게 될 경우에는 마음이 또 안 그러니까 충분히 뭐 힘들어하고 뭐 아파하고 뭐 고민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까. 여기까지가 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자기 전까지 연락하고 일어나서도 궁금하다 연락을 한다 이거는 거의 대체로 그린라이트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나 우영이 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하고 자기 전에 이제 이제 자려고요 형도 잘 자요 하고 연락하고 오늘은 뭐 한다 성진아 하면 오늘도 고생하세요 이런 연락하고 이런 사람들 있기 마련이야. 연락을 잘 못 끝내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이면 연락을 못 끝내서 그런 거니? 라고 뭐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? 아까 아연이처럼 뭔가 착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면 혹시 연락을 못 끝내서 그런 거야? 아니면 이모티콘 한번 띡 보내봐요.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이모티콘만 딱 보내고 끝나면 오케이. 근데 거기 뒤에 이제 다른 질문이 온다? 아 그건 무조건 그린라이트. 또 뭐 어떤 게 있을까? 그냥 이걸 보니까 네 생각이 났어 뭐 이런 경우가 좀 많다. 사랑을 확률로 이제 따다닥 한다면 통계학적으로 약간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. 너무 근데 숫자적으로 접근하니까 즉 감성이 메마른 사람 같지만 저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저도 곡 쓰는 사람이고 곡 표현하는 사람이고 저도 이거 이렇게 된 이유가 상처받기 싫어서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제 경험담은 아니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인데 경험담 같은 잠깐만 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제 지인 얘기인데 네. 만났을 땐 너무 잘 놀아요. 대화도 잘 통하고 근데 떨어져 있으면 연락이 잘 안 돼. 야 이거는 그린라이트 바로 꺼냅니다. 상대방이 정말 하는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하면 나 이거 하고 올게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라도
갈 거예요. 근데 마음이 없다? 그러면 그냥 휑 갔다가 아 미안 나 이제 끝났어. 그만큼 그 사람이 일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. 그러면 사랑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게 아닐까. 물론 너무 급박하게 뭔가 일이 막 벌어져가지고 그거 수습해야 돼서 뭐 그럴 수는 있죠. 가끔씩은 그런 거 괜찮아. 근데 그 정도까지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해준다? 그러면 왜 굳이 연애를 하려고 하시나? 그냥 혼자서 사시지? 아 미안합니다. 혼자 좋아하는 일을 하시지. 그런 느낌이야 저는. 제 지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네. 근데 귀가 지금 빨개지신 것 같아요. 제 친구 얘긴데 또? 사귀는 사이인데 연락은 맨날 해요. 네. 한 두 달 사귀었는데 근데 전화를 안 받아? 전화를 안 해요. 아 전화를 아예 안 해요. 네. 여자는 전화하고 싶은데 남자가 전화를 안 한다 라는 거죠. 일단 남자가 자기 일을 좀 정착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. 전화를 하면 어찌됐건 여기에다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자기 시간도 쓰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이런 뭔가 남자의 욕심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도 저는 두 마리 토끼 절대 못 잡으니까 연애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지 마라 늘 추천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 있는 상태니까 차라리 필수적으로 전화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하루에 20분은 꼭 나랑 통화해. 어찌됐건 이건 연애는 쌍방이잖아요. 합의점을 좀 찾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네가 싫어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. 근데 내가 그걸 다 맞춰줄 거면 난 왜 너랑 만나? 를 오히려 더 배짱을 부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네 상담을 엄청 잘하시네. 아 그래요? 다 데리고 와. 야 들어와. 야 너네도 힘드니? 야 다 보내. 아 Q&A 다 보내. 좆댓 구할. 오늘 이거 해보니까 어떠세요? 내가 알던 노래가 이런 가사였다고 라는 뭔가 충격도 받기도 했고 나도 나중에 뭐 반전되는 거 뭐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. 근데 나는 이런 별들이랑 달라요. 난 다른 사람. 우리 진영이 다른 사람. 다른 사람이요. 백곡 토론회 이렇게 끝. 이거 가사 해석이 되세요? 네 충분하죠. 가시나야 니는 어디서 왔노? 여자아이야 넌 어디서 왔니? 까리뽕싸만해 지금 어디로 가노? 너 멋있네 너 지금 어디 가니? 작살나네 얼굴이 조막디해 까리하네 얼굴이 작고 멋있어 밥 묻나 까대기 치는 거 아니다 밥은 먹었니? 나 너 꼬시는 거 아니야. 아 그런 말이야 이게? 네. 가스나야 장난 똥 때리나 여자아이야 장난치니 눈이 빛나 눈이 어떻게 됐니 오메오메 이 가시나 하는 짓 보소 어이야 따라야 와 어이구야 너 하는 거 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성기 씨도 약간 사투리로 노래를 만든다면 약간 정 있는 느낌 타령 느낌으로도 뭔가 만들면은 좋을 것 같은데. 아따 아야 밥 묻니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몰라도 아니 아 맞네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 부산 된 건데.